오늘 알아볼 단지는 어딘가요? 아름다운 이 땅에 금수강산에 단군 할아버지가 터 잡으시고 단군 할아버지가 터 잡으신 이래 최대 재건축 분양단지 올림픽파크 에비뉴포레입니다. 요 올림픽파크 에비뉴포레 이름도 굉장히 어렵네. 길고. 어렵고 좀 별로네요. 근데 아무튼 이곳은 1979년 준공된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인데요. 기존 143개동이었대요. 와, 동 진짜 많네. 근데 총 5,940세대가 거주하던 이곳이 어떻게 재건축될지 한번 개요부터 봅시다. 네, 위치를 보면 서울시 강동구 둔촌 1동 일대이고요. 규모는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, 총 85개동입니다. 동은 좀 줄었는데도 85개동이네요. 와, 진짜. 네, 그거 알아요? 이 아파트가 둔촌 1동 그 행정동 있잖아요. 그거 한 개를 다 차지한대요. 동 한 개를? 그냥 여기 둔촌 주공 아파트가 1동이에요. 오, 장난 아니다. 그래서 세대수가 12,032세대고 그중에 일반 분양은 4,776세대를 한다는 거네요. 와우. 진짜 공급 물량도 매머드급이다. 근데 저 정도면 강동구가 아니라 서울시에서 가장 큰 단지 그거 될 것 같은데요? 우리 그때 어디야? 개포주공. 왜 이렇게 웃어? 기포보다도 두 배다? 두 배가 많네요, 진짜. 면적도, 뭐 물량도 다. 그래서 건폐율 한번 보니까 단지가 워낙 커서 건폐율은 한 18% 정도로 되게 좋네요. 용적률은 부분 종상향이 돼서 273 정도? 그 정도 된다고 합니다. 시공사도 4개나 붙었대요. 어디? 현대건설, 현대산업개발, 대우건설, 롯데건설컨소시엄. 와. 어떤 자료 보니까 현대건설 비중이 높더라고요. 뭐 그래도 컨소시엄이니까 뭐 같이 하겠죠. 이렇게 개요만 봤는데도 여기 되게 흥미롭네요. 정말? 그래도 이 단지가 배치랑 설계가 좀 변경됐대요. 원래는 타워형 구조가 좀 많고 막 복잡복잡했더라고요, 보니까. 근데 좀 변경이 되면서 남향의 판상형 구조가 대다수로 변경이 됐다고 하네요. 아, 그래서 59타입 판상형 거실이 4m라고 써져 있었구나. 그치, 그래서 여기 평면이 잘 빠져서 그런 것 같아요. 그래서 거실 깊이 4m면은 진짜 넓네요. 그리고 뭐 여기 소형 그 59타입 그 아래 소형 평수들 있잖아요. 뭐 18평 같은 세대들. 그런 것도 되게 넓더라고요. 위치도 역분초로 배치될 거라서 입지도 좋을 것 같아요. 소형 평수지만. 그 지하에 뭐 세대별 창고도 제공된다면서요. 와우. 그럼 18평은 애기 한 명 있는 신혼부부는 좋겠다. 진짜 좋겠네요. 나 같은 사람들. 굿. 그 단군 아래 최고 규모 재건축 사업답게 단지 내 생활 인프라가 어마어마합니다. 뭐 요즘 좀 대단지들 솔직히 수영장 있고 뭐 도서관 정도 뭐 게스트하우스 있지, 이런 것들 있잖아요. 근데 여기는 무슨 공연장이 들어선대요. 벌써부터 들어가고 뭐 롯데마트, 대형마트 그냥 들어가고요. 근데 단지 냅니다. 뭐 도보거리 이런 게 아니라 영화관 있고 뭐 공공기관까지. 와, 진짜 나갈 필요가 없네. 단지 내에 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와. 학군도 단지 내에 네 곳이나 있다면서요. 와우. 초등학교 두 개, 중학교 하나, 고등학교 하나. 이건 초품아가 아니라 초중고품아. 와. 그 인근에 한산초, 한산중, 둔촌고 더 많은데 그리고 그 강남 대치동 학원과도 가깝대요. 아, 그리고 또 단지 내에 어린이집이 5곳이고요. 유치원이 병설 포함해서 2곳 정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뭐 교육 환경이며 생활 인프라가 그냥 단지 내에 있어가지고 뭐 논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. 아주 그러니까. 좋아요. 우리가 한 곳 중에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역시 대단지다. 아, 대박이다, 대단지. 여긴 단지만 얘기해도 한 편이 다 가네요. 5분이 벌써 다 갔겠죠? 그래서 다음 주에는 화려한 입지, 뜨거운 분양가, 궁금한 가점까지 총정리해봅니다. 오케이, 오케이. 그럼 안녕. 안녕.